전체 선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말 좀 듣지. 아니 근데 말을 듣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 가수 성시경 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시경에서 백신 언제 맞냐는 팬 질문에 9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답한 뒤 요즘 백신 이야기가 많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체 선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이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다 같이 한 가지 행동을 하자가 큰 주류 의견이다. 그런데 말 잘 듣는 국민이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왜냐 밝혀내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왜 지금 반감이 있겠냐, 컨트롤 문제다,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며 어떤 부작용과 효과가 있는지 그대로 믿지 않고 좀 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것 또한 나쁜 걸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있다, 닥치고 맞자, 말 좀 듣자고 한다, 왜 말을 안 듣고 싶은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어 내가 맞지 말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걸 궁금해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다, 궁금해하는 세력을 이해시켜서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민만 하면 언제 집단 접종률이 올라가겠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맞자 안 맞자 아니다, 계속 질문하고 불만 갖는 사람들을 몰고 가지 말자는 거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시경 씨 의견 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인처럼 생각 없이 말 잘 듣는 국민들도 없을 겁니다.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700명이 넘었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면 적폐로 모는 사회 풍조는 이 나라가 매우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줍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저급한 짓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다수에 따라 소수 의견을 짓밟아버리는 민중 독재입니다.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보면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거부가 완강합니다. 미국인의 27%는 접종 가능성이 작습니다. 완고한 접종 거부자가 20%나 됩니다. 로런 보버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수당도 복지도 필요 없으니 제발 꺼지라고 정부에 말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백신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무려 223년 전 1798년 미국 보스턴의 의사와 성직자들이 백신 접종 반대 소사이어티를 결성했고 이들은 백신 접종은 하늘에 대한 더 나아가 신의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 강제법이 생기자 개인 건강에 대한 주 정부의 의사 결정권 침해라고 반 말했습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백신이나 신약 임상실험 과정에서 난리난 경험이 많다. 한국은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을 가져와 사용해 부작용 경험이 없다고 말하지만 1999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유전자 치료센터가 선천성 유전병 환자에게 백신을 투여했지만 극심한 염증 반응이 발생했고 여러 장기 손상으로 4일 만에 숨졌습니다. 미국 주도로 2004년에서 2007년 에이즈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중간 분석 결과 백신 투여 그룹이 에이즈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개발을 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승인은 개발 착수 불과 11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백신은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95%의 높은 효과를 입증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평균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두 백신은 34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15년, 홍역 백신은 9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5년 내 백신이 개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에 나온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도 많은 부작용과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입니다. 나의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현 정부입니다.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